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뭘 사용하고 있어? Alternative medicine. 대체의. 대체의학을 사용하고 있죠. 뭐로써? 방법으로써. 어떤 방법? 흔한 질병들을 treat.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특정한 precaution. precaution이 뭐죠? 주의. 주의사항이 취하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취해야 된다. 첫째, 누나 믹 섞지 말아라. 뭘 섞지 마라? 허벌 서플리먼트. 생약기능식품. 생약기능식품을 섞지 말아라. 뭐라? 메디슨. 약과 섞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이것이 약이할 수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얼라이크는 뭐뭐하는 달리죠. 라이크는 뭐뭐천이고요. 뭐하는 달리? 치료하는 달리. 뭐로부터의 치료? 의사나 또는 파마스티컬 제약회사로부터의 치료하는 달리 대체의약은 규제되지 않죠. 모의에서 규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의해서 규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원래는 약은 함부로 누가 조장은 안 되잖아. 근데 대체의약은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면은 산에서 뭐 뛰어가지고 여기다 뭐 먹으면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치? 허가받지 않았다는 얘기지. 아무나 하는 거지. 그 결과, 해로운 부작용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 그들이 이미 그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피해를 야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부작용이 찾아진다는 얘기죠. 인기 있는. Includes popular. 이건 뭐야, 갑자기. Includes, 뭐, popular 틀리네. 아무튼. 이건 뭐, popular 안 틀린 거야. 인기 있는 practice. practice 연습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의학 치료, 관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인기 있는 치료들을 포함하죠. 근데 뭐 같은 치료야? 생약식품을 먹는 것과 같은 거, 어펑처, 침, 또는 요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바로 옆에죠? D. D가 좀 이상하네. 문법적으로 안 틀려서. 네, 그냥 연습하시면서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